유치원의 감사 결과가 공개된 가운데 경북에서도 167곳의 유치원이 각종 비리로 적발됐습니다. 정부의 지원을 받는 유치원 운영 자금이 원장들의 싼짓돈처럼 사용된 곳이 적지 않지만 대부분 경징계에 그쳤습니다. 홍석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적발된 원장들은 정부의 지원금을 유치원 운영과 상관없는 곳에 사용해왔습니다. 구미의 한 유치원은 원장 업무 추진비 항목을 만들어 2,500만 원을 지급했고 포항과 경산의 유치원은 원장 개인의 휴대전화 요금, 유류비, 심지어 자동차세까지 유치원 회계에서 결제했습니다. 직원 근로계약을 이중으로 체결하거나 근무시간을 부풀려 수천만 원을 부당 지급한 유치원도 적발됐습니다. 정부 지원금으로 유치원을 보수하면서 무면허 업체에 공사를 맡기거나 인력 채용 때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하지 않은 곳도 있었습니다. 일부 유치원은 법적 근거도 없는 사유재산 공적 이용료 명목으로 최대 1억 원이 넘는 돈을 유치원 회계에서 빼냈지만 횡령으로 보기 어렵다며 솜방망이 징계에 그쳤습니다. 작년에 누리과정부터 이제 대대적으로 좀 많이 나가는 거고 지금 현재 TF팀을 구성해서 메뉴를 만들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역별로는 구미가 51곳으로 가장 많았고 경산 34곳, 포항 24곳 순이었으며 영주와 상주가 각각 6곳, 안동은 3곳이 적발됐습니다. 특히 구미는 지난 3년간 감사에서 전체 사립 유치원의 80%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